70점 이하는 교실에 남아라. 50점 이하는 운동장을 돌아라. 웬일로 오셨나요? 아, 예. 오늘은 무안에서 유명한 산낙지 네.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오늘 여기. 첫 번째, 젓가락에 끼워 먹기. 이거를 젓가락에 끼워서 덜덜덜 말아서 한 입에 쏙 먹는 그 세발 낙지는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끼니까 낑겨요. 머리를 낑겨서 잡는다. 그리고 낑겨가지고 낑겨갖고 일단 다리를 바닷물 바로 건져서 한 거니까 짠기를 좀 없애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줍니다. 한번 이렇게 한번 훑은 다음에 이게 딱 소주 한 잔 하면 딱 좋은 얘기인데 일단 감아요. 낙지가 못 움직이게 일단 이렇게 감으면은 먹기가 맞아요. 편하거든요. 그래서 감은 상태에서 역시 부드럽죠. 낙지는 무한낙지 부드러운 맛, 그 맛을 먹은 사람은 못 잊습니다. 그래서 무한낙지를 찾아온 손님들이 많습니다. 낙지는 몇 마리 정도 먹어봤어요? 한 자리에서? 세발낙지 같은 거는 뭐 한 접도 먹죠. 한 입이니까 뭐 20마리를 먹는다고요? 혼자서? 그렇죠. 이렇게 우와 해놓구나. 소고기랑 낙지랑 같이 무안에서 이렇게도 많이 먹습니다. 낙지라든가 수산물에 대한 문의는 성일수산 짠 부탁드리겠습니다.